이 영상을 잘 봤다가 명절에 애호박전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용돈을 싹쓸이 할 수 있을 거야. 시작! 먼저 애호박 하나를 채 썰어줄 거야. 채 썬 애호박에 부침가루 한 컵, 맛소금과 후춧가루는 반 숟가락씩 넣어줘. 형! 어른이 되면 준다던! 제 돈들은 잘 있는 거 맞죠? 무슨 돈? 저번에 광고한 거 제목도 챙겨준다면서요? 아, 그거! 반응이 이상한데? 대파, 깻잎, 청양고추, 홍고추, 건새우까지 다져서 넣고 섞어줘.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요. 사실 그걸로 주식을 좀 샀다. 이제 팬에 식용유 두르고 반죽을 올려준 다음 계란물로 그 위를 덮어줄 거야. 무슨 주식을 얼마에 샀는데요? 삼성전자라고.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준다고 해서 샀지. 아, 계란이 익을 수 있게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애호박전 끝. 애호박전은 작게 먹어도 맛있지만 얇고 크게 구워서 부침개처럼 찢어 먹어도 정말 맛있단다. 진짜 찢어야 할 건 부침개가 아니라 우리 형인데. 양파에 간장 넷, 식초, 설탕, 물은 둘씩, 참깨와 참기름은 하나씩 넣고 섞어주면 부침개장 끝. 뚝딱.